까꿍 하듯이. 까꿍 아, 하듯이. 태클? 네, 까꿍 태클. 어, 태클. 그냥 다 몸으로 보여주지 않아? 그치? 말로 하는 거 절대 없던데. 말 없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어. 괜찮아. 일단은 이때 한번 말고 트고 그다음에 계속 하면 돼. 아, 알겠어. 일단 눈 자신감 있게 해봐. 자신감 있게. 알겠어. 할 수 있어. 파이팅 한번 더 줘. 파이팅! 파이팅! 아! 손 안쪽으로 잡고. 손 안쪽으로 잡고 네. 삼두근을 잡아주네요. 네. 바깥쪽으로 잡으면 이 뭐라 그래? 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잡아도 되는데 안쪽으로 말아주는 게 더 좋아요. 안쪽으로 네. 말아주는 게 머리를 한번 쳐주고 머리 한번 쳐주고 상대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상대가, 네 상대가 숙이죠. 근데 여기서 상대가 안 숙이려고 머리를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그 타이밍에 공간이 생겨요. 큰 공간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그 타이밍에 일어났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야. 이때 네. 이때 무릎이랑 팔은 어떻게 하나요? 무릎은 제 무릎이요? 네. 제 무릎은 상대 슈즈. 슈즈. 앞쪽, 네. 대각선 쪽. 이쪽에 무릎 꿇어주고 이 팔, 삼두 말아잡은 팔을 살짝 올려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툭? 이렇게 까꿍 하듯이. 까꿍 하듯이. 태클? 네, 까꿍 태클. 어, 까꿍 태클. 까꿍 하듯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따라가야 돼. 밀착, 여기서. 가슴과 귀, 머리, 밀착. 착이 안 되면 여기가 놀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상대가 다리 빼버리면은 그냥 퍽 하고 쓰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이 뒷다리 왼다리가 일어나면서 손을 바꿔요 이렇게 아, 일어나면서 바꾼다? 네 손을 바꿔요 손을 바꾸면서 또 다시 손을 바꿔야지 내가 다리 그래서, 나가고 어 더블레그로 연결한다 네, 네. 연속 동작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훅 다운까지 나이스. 오! 그래서 까꿍 하면서 태클 들어갔어. 까꿍 그다음에 했는데 상대방이 뺐다. 어.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더 따라가야지. 더 따라가면서 옆으로 틀어줘야 돼. 오호! 이런 식으로. 어, 좀 후면 쪽으로 바로 이동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백으로 상대가 배를 깔아요. 공간이 생기면서 상대 중심이 앞으로 쏠려. 상대가 뒤로 다리를 뺐는데. 멀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서 정면으로 들어오면은 깔리기도 하고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를 이용해야 돼요. 사이드. 사이드. 네. 사이드를 이용해서 들어와야 된다. 오! 여기서 또 알려드릴 게 있다고요. 아 네. 일단 스위치를 상대가 했을 때는 나오는 것도 있어요. 다시 나오는 거야. 나오는 방법. 그렇지. 다시 나오고 아니면 사이드로 빠지는 거. 사이드로 빠지는 거. 내가 지금은 오른쪽으로 그냥 연결해서 사이드로 빠졌지만 다시 나와서 왼쪽으로 들어간지 가는 거지. 그거 뭐 페이크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빨리 내가 빠르면 내가 상대보다 빠르면 페이크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상대보다 느리면 페이크라 보기보다는 그냥 태클인데 연결 동작. 연결 동작으로 그렇지. 이어나가는. 네, 일단 태클 들어갔는데 스위치를 했어. 상대가 스위치하면은 어, 그럼 여기서 내가 다시 나와. 아 어, 좀. 여기서 거의 엄청 깊게 들어오시네요. 그치.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네. 상대방이 다시 복귀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빠르게 나와야 돼. 안 될 것 어? 같은 느낌이 있어. 여기서 그쵸? 바로 나와야지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여기서 다시 다리를 복귀하겠죠. 그렇죠. 복귀하죠. 그럼 그 타이밍에 머리 다시 끌고 인사이드. 끌고 인사이드. 와우. 근데 이거는 시합 때 서로 긴장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연습하면서는 아마 맞아요. 동작이 부드럽지가 않을 거예요. 아, 나갔다가. 와. 오, 나이스. 오! 마지막으로 태클 뽑는 거 한번. 뽑는 거. 네. 아까는 이렇게 무릎으로 들어갔는데 살짝 위를 잡아주는 거야. 사타구니. 위로. 사타구니 밑에. 사타구니 쪽으로. 네, 허벅지 밑에. 이렇게 까꿍하면서 또 들어가. 까꿍 태클에서 어. 사타구니 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바로 일어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뽑아. 오. 아! 야, 잠깐만. 아! 아, 절대 급소 안 건드렸어요 지금. 어 맞아요 맞아요 급소는 안 건드렸는데. 급소는 건드리지 않아. 근데 이제 근데, 사타구니 살짝. 근데 안쪽.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와 좀 같아요. 네, 좀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우와! 여기서 이제 포를 가도 되고
포르가 되고 네. 상대가 뭐 배를 깔았으면은 백을 잡아도 되고 그렇죠. 훅! 우와! 바로 이렇게 뽑아. 오! 아! 아! 야!